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찾아온 독일 독파원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관련된 의무사항과 독일의 펫시터 문화를 소개해드릴게요. 펫시터 문화에 대해서. 반려견 보유세의 기원은 1800년대부터 강아지가 사치품으로 분류되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분별한 입양을 막아 개체수 조절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동물보호소 관리 및 배설물을 치우거나 강아지 놀이시설 기반 확장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요. 또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저희만 해도 세금 때문에 한 번 더 고심을 하고 입양을 한 걸 보면 나름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경제적 문제로 강아지를 파양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큰 견종을 키울 시에는 강아지 훈련이 의무적인데요. 일부 주에서는 강아지 품종과 크기를 막론하고 반려견 보호자 또한 필수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에서 특정 견종의 경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크기와 견종 상관없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작은 강아지는 대상이 아니지만 집주인의 요구로 강아지 책임보험을 1년에 40유로 정도 내고 있어요. 보장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든 보험의 최대 보장금액은 1500만 유로, 하나로 약 200억 정도네요. 200억이요? 비싸다. 독일에는 강아지 산책을 하루에 최소 두 번은 시켜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세 번 정도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칙이 생긴 데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독일 강아지들이 실외 배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규칙적으로 충분한 산책 시간을 갖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실내보다 실외에서 배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반려견 산책의 의무인 독일에서는 배변 문제로 골칫머리를 앓고 있는 반려가족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 대소변을 보지 못한다면 분명 학대에 해당되겠지요? 그쵸, 기본적인 거니까. 실제 독일법에 의하면 하루 2회 이상 최소 1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산책을 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 약 2만 5천 유로, 하나로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강자보다 약자를 더 살피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가 아닐까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에 강아지를 장시간 집에 혼자 둬야 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위해 펫시터 문화가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발달해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실외 배변을 하는 독일에서 펫시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웃집 할머니 프랑키입니다. 나이가 86살이시고 직업은 렌트너입니다. 렌트너. 독일에서는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렌트너라고 하고 직업으로 분류합니다. 사실 무직이죠. 아, 직업으로 분류하대? 그래, 무직보다 렌트너가 듣긴 좋네. 그녀의 부업은 펫시터입니다. 할머니가 16년 동안 키우던 클리프라는 강아지는 8년 전 무직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 후 새 반려견을 입양하고 싶었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독일에서는 75세가 넘은 노인에게는 강아지를 분양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허전함을 달래고자 바쁜 이웃들의 강아지를 돌봐주는 것으로 시작해 저희 동네의 거의 모든 강아지들을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와 플랫폼들을 통해서 펫시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펫시터는 프랑케와 같이 무료로 돌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 기준 5유로에서 30유로의 비용으로 강아지를 돌봐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문 훈련사 자격을 가진 펫시터는 최저시급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외 배변이 일반화되어 있어 하루에 두세 번은 산책을 나가야 하는 독일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비쌀 것 같은데, 저기. 프랑키 할머니는 펫시터 활동을 하시면서 혼자 있으면 하지도 않았을 산책도 자주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을 통해
외로움을 많이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환상의 짝꿍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86년을 살며 수없이 많은 사람과 많은 강아지들을 만나본 프랑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Habe ich denn 16 Jahre gehabt? 16,5 Jahre ist so alt geworden. Echt? Ja. Das war mein bester Lebensgefährte. Okay. Ja, der war besser wie mein Mann. Viel besser. 동물 보호에 대한 체계가 잘 잡혀있는 독일처럼 한국도 반려동물 관련 보호법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염지수 특파원. 야. 예리하게 잘 찔렀어요, 그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나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과 키우는 사람을 잘 키우는지 감시하는. 감시해주고. 그 두 가지가 잘 돼 있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바쁠 때 페스터. 네. 도와준다는 거. 사실 저는 뭐 이 개훈련을 통해서 처음에 훈련사가 되려고 했다가 난 브리드가 아니겠느냐 해서 브리드를 옮겼다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페스터로 옮기셨어요. 페스터다. 렌트너는 어떠세요? 예? 그건 좀 괜찮아요. 아직은 좀 네. 방송하셔야죠. 네. 그럼요. 네. 페스터로. 이게 전문 훈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좀 페스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은 개훌륭이랑 훌륭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력서에다가 개훌륭 이렇게 쓰면 개훌륭, 안 알아주려나? 개훌륭 딱 적어놓으면 난 바로 해야 돼. 개훌륭 몇 회차까지 이렇게. 예.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연주수 독파원을 위해서 저희가 반려견 문화와 정책에 앞서 있는 독일처럼 한국도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죠 한번 독일. 아 독일 좋죠. 예예 예, 저랑 우리 강영욱 훈련사원 갔다 오겠습니다. 독일. 저는요? 저는 그냥 여기서 좀 뭐해요? 비행기 표값 요즘 비싸니까. 자비로라도 가겠습니다. 이번 고민견은요, 영국 웨일스 지방의 이름과 고대 켈트어로 개를 뜻하는 콕이라는 뜻이 합쳐진 웰시 콕입니다. 네. 1930년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정말 falling in love 했던 웰시 콕이는요, 1944년부터는 약 30여 마리가 영국 왕실에서 지내면서 왕실의 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현재 펜브로크와 카디건 이렇게 두 종으로 나눈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펜브로크를 많이 보이잖아요. 네. 100%일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저 카디건도 저는 사진을 처음 보는데요. 좀 생소하긴 하네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국에서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 웰시 코기는 귀여운 환도초가 외모와는 다르게 작지만 당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소몰이견으로 활약할 만큼 활동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또 엄청난 쓸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웰시 코기. 야, 이 좀 조금 심각할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럴까요? 표정이 갑자기. 걔는 만나지 않고. 아, 페시트가 참 좋아요. 만나야죠. 10%? 그래도. 예예. 코기 만나야죠. 자, 웰시 코기. 아, 참 이거 야. 결정됩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올라. 옳지. 안녕하세요. 4살 펜브로크. 이름은 마루고요. 여자아이고. 마루. 카디건 웰시코기 3살. 남자아이 럭키를 키우고 있는 엄마 보호자입니다. 오, 멋있다. 카디건이에요? 사실 꼬리 안 자른 펜브로크라고 해도 뭐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헤이. 앉아. 아이고. 마루손. 마루손. 옳지, 반대. 옳지. 어우, 잘했어. 럭키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저희 마루는 낮에는 엄청 천사견이에요, 진짜. 옳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간식 먹자. 얼른 나와. 밤이 깊었어. 응? 왜? 밤이 되면 어두우면 뭐가 예민해지나? 악마가 악마가 같이 공존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어머, 어휴. 좀 문제가 있구나. 있어, 집에. 기다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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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 여기 기다려. 한두 번 열어본 솜씨가 있는데. 외출하러 나가면 엄청 일단 짓고 대문 엄청 긁고 저희가 나갔는데 전화 와가지고 걔가 엄청 짖는다. 그래서 좀 어떻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도 연락이 왔었던 적도 있어요. 나가 있는 상황에. 럭키보다는 마루가 보이는데, 네. 아, 잠깐인데도 마루는 마루의 모든 문제점의 시작이 제가 파양돼서 입양을 해서 애가 왔을 때부터 시작인 것 같거든요. 유기견 동물보호소에서 그 웰시코기를 입양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오고 난 뒤에 이제 파보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병이에요. 2주 만에 하늘나라 가서 아, 또 눈물 나. 큰일 났다.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너무 응어리가 져가지고 이제 파양 사이트를 좀 뒤지다가 마루라는 친구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데리고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서 입양을 하게 됐죠. 네. 아우 닮았네. 어, 진짜 닮았다.